그리스 취미생활. 좋구만.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충남에 위치한 세울터 오토캠핑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마당에 조금 더 잔디밭을 시원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어서 잔디밭이 있는 캠핑장으로 찾아왔어요. 좋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캠핑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전세 캠핑이기 때문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편이기 때문에 단체 캠핑 아니면 대관 캠핑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피층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그레가라는 기업이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연이 닿아서 이번 올해부터 그레가 파트너스라는 활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종 다양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그레가 뭐 콜라보나 광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활동도 시작하게 됐다라는 공지서 안에서 한번 언급을 해봐요. 아유 좋다. 와, 극락이다.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잔디밭에 야전 침대나 매트 깔아놓고 그렇게 뒹굴기. 근데 더 완벽한 건 오늘은 전세 캠이라는 거죠. 이것도 저번 캠핑 때 좀 젖어서 말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내놨어요. 오늘 주제가 제가 생각한 제 캠핑의 혁명템, 제 캠핑에 큰 변화를 줬던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주제를 정해 봤어요.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단 한 번도 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캠리일 때 그리고 캠핑을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늘 생각했던 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해먹고 싶었던 로망 속 음식을 즐기자 라는 이유 때문에 캠핑을 시작한 이유가 커요. 그래서 캠리일 때부터 식기류 그리고 조리에 관한 도구가 정말 많았죠. 근데 중구난방이었어요. 맞춤도 안 되고 제 초창기 캠핑 영상을 보시면 뭐 나무그릇, 쇠그릇, 중구난방이었죠. 컬러 매칭도 안 되고요. 그래서 늘 늘어가는 건 불용품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가지 제품으로 맞추자, 믿을만한 퀄리티, 적당한 가격, 그리고 캠핑을 10년 하더라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자라고 한 게 바로 이 스노우피크 식기 세트입니다. 딱히 스노우피크라고 해서 고가의 제품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제품을 48,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파우치가 하나 있고요. 기본 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납작한 접시, 그리고 약간 오목한 접시, 그리고 두 개의 볼. 스프를 먹든 국을 먹든 앞접시 두 개로 사용하든 2인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탕이나 찌개를 담을 때 이 넓적한 접시에 담아도 되고 튀김류 아니면은 부침류를 할 때 이 넓적한 접시를 사용하면 되죠. 추가로 앞접시가 필요하다, 저는 스테인레스 시에라컵
두 개를 추가로 넣고 다닙니다. 이 시에라 컵은 브루클린 억스 제품이고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개로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소스볼 같은 경우는 뭐 케첩이나 간장 같은 걸 담을 수 있게 이런 종지 그릇 하나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가죠.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통 안에 있는 제품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버너부터 세팅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로부탄 2세대입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템으로 제로부탄 1세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도 충분히 저에게 혁명적으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준 제품인데 딱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특히 불편했던 점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고무 커버를 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껴주고 그리고 얘를 안에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소가스의 경우도 비슷해요. 이렇게 벌려줘서 여기 물을 조금 넣어준 다음에 이 제품을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귀찮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가스를 다 쓰면 이걸 또 벗기고 새 가스에 이걸 또 씌우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새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완한 2세대가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체 그리고 고무 패킹. 본체를 일반 부탄가스랑 사용할 때는 물을 조금 뿌려주고 부탄가스에 툭 붙여주면 끝나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바로 가스 본체에 착탈이 되는 식이에요. 이소가스에 사용할 때도 고무 패킹을 껴주시고 물을 좀 뿌려요. 그리고 툭. 강연 버너를 겨울에 쓰는 이유가 액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죠. 근데 바로 액출을 하면은 요 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액출하기 전에 일반 모드로 연수를 하다가 이렇게 액출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액출을 해도 제대로 연수가 안 돼서 빨간불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불도 불안전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소가스 온도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해보고 싶었던 요리, 해보고 싶었던 음식 그런 거를 야외에 나와서 해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뭔가 힐링이 되거든요. 직접 원두도 로스팅 해보고 그걸로 또 이렇게 커피도 내려 먹고 이런 게 저한테 큰 힐링이에요. 아휴.
자,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을 하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제품이 이겁니다. 이건 반합이 아니라 미니 스모커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메뉴를 요리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카메론즈 미니 스모커라는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이래요. 일반적인 반합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커버, 뚜껑을 밀 때 고정될 수 있게 홈이 있고요. 손잡이로 당기면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하면은 훈연칩이 두 가지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오크, 히코리 두 가지 향이에요. 음식을 고정하는 받침대, 기름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기름받이, 이런 구조입니다. 오늘 요리는 이 오겹살을 훈연기에 넣고 오븐에 굽듯이 훈연하면서 고기를 익혀줄 거예요. 훈연칩은 꽤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둘, 셋에서 한 네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시중에 파는 캠핑용 오븐을 사용할 때는 이런 훈연칩을 물에 불렸다가 쓰는데 이거는 잘게 쪼개져 있어서 불리는 과정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두덩거리. 이게 고기 700g 양인데 이렇게 반을 쪼갰을 때 넉넉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이 상태로 본에 올려주면 끝.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일반적인 IGT 테이블에 쓰는 플랫본에 올려서 조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강연본에 올려서 쓸 때도 있어요. 이 상태로 약불로 25분 정도 익힌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고기를 한번 또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면 맛있게 고기가 익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캠핑용 오븐 한 4-5가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화로대 겸 오븐으로 쓸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오븐 전문 브랜드 오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일단 부피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반합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른 오븐 제품보다 손이 먼저 가요. 그리고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 따로 뭐 장작이나 수술 떼올 필요도 없고 그냥 훈연칩 넣고 번에 올리면 끝이에요. 그 외에도 저는 집에서 캠핑 느낌 나는 요리를 해 먹을 때 요 레시피 그대로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5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한 생각보다 저렴한 제품입니다. 우후, 살짝 뒤집어 줄게요. 보이시죠? 옛날 추억 삼아 가져왔어요. 오쌈 정식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어요. 고기 하나, 훈연한 마늘 하나, 쌈장 조금, 무말랭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훈연하면 마늘이랑 소시지가 맛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요.
무말랭이 올리고. 두점 김치.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황희웅 신혜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잠자기 전 크리스님 영상을 보며 자는 게 어느덧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크리스님 구독자라면 모두가 느끼는 편안함. 나는 왜 저렇게 편하게 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반성하며 캠핑을 시작한 지가 저도 어느덧 2년차가 됐습니다. 크리스님 따라서 루프탑도 사고 어닝도 구매하고 이번엔 에어텐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첫 겨울 캠핑 때가 생각이 납니다. 눈으로 뒤덮인 문막 연화소 공원에 가서 팩도 못 받고 낑낑거리고 난로를 틀어도 입김이 나오는 부족한 피칭 세팅. 엉성한 준비의 차박으로 여자친구를 고생시켰어요. 심지어 캠핑장도 아니고 노지로 갔던 거 있죠. 감사하게도 여자친구는 그 힘들던 첫 캠핑이 좋았다 라고 해줬어요. 이제는 그 여자친구가 저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크리스님 영상을 보고 경치에 반해서 시모지 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륜이라 30분 내내 언덕을 못 올라가 결국엔 사장님이 도와줘서 겨우 올라온 캠핑장은 정말이지 황홀했습니다. 피칭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황홀한 전경을 본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박 3일 내내 날씨도 좋았고 행복한 휴식에 캠핑을 했어요. 그렇게 힐링하던 차 와이프가 캠핑장에서 갑자기 인밍아웃을 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천사가 찾아온 거 있죠. 이렇게 황홀한 경치의 캠핑장에서 인밍아웃을 듣게 되다니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었어요. 둘이 아닌 셋이 맞이한 캠핑의 첫 아침이었던 거죠. 앞으로 아기 천사와 함께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몰라도 캠핑에 끈을 넣고 싶지는 않네요. 크리스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다가올 아기 천사에게도 캠핑의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휘잉님, 시모지에서 고생하던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가셨던 날에 날씨도 좋았다 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거기에다가 이런 정말 축복받은 소식을 듣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캠핑장은 티맵으로 시모지를 찍고 가면은 되게 완만하고 넓은 길이거든요. 아마 다른 맵으로 안내를 받으면 좁고 어려운 길로 안내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셔서 그 캠핑장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간혹 캠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캠핑을 좋아하지만 아이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캠핑 장비를 다 팔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께서는 캠핑을 통해서 사랑을 쌓으셨고 캠핑장에서 인밍아웃을 하셨으니까 캠핑 장비 다 정리하지 마시고 출산을 마치고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크면은 셋이 즐겁게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쌓으러 캠핑을 또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가 좀 컸을 때 셋이 다시 시모지 캠핑장을 찾았을 때 정말 뜻깊고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 출산 기원 드리고 늘 행복한 시간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제가 공지 드리듯이 이렇게 아무 사연이나 좋습니다. 본인의 사연, 본인의 이야기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에
사연 읽기 신청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에 본인의 사연에 기재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읽어드린 뒤에 추후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근 한 달 동안 늘 눈이 오거나 비가 왔는데 오늘은 캠핑 철수 날인데 맑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텐트도 잘 말리고 맑은 날씨에 캠핑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캠핑은 휴식이다.